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 김은세 씨가 지금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부상 소식이 있습니다. 김은세 씨 부상 소식이. 오. 저 연습하다 다쳤어요. 슬라이서 기계를 이렇게 하다가 약간 최대한 얇게 하는 미리수가 몇 미리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응급실 갔다 왔습니다. 응급실까지 다녀오실 나, 정도로. 예. 이제 칼질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필요하시면 네. 저희 또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어? 유세윤 씨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히든카드 벌칙. 정 필요하시면 정 네. 필요하시면 부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간 싸움이어가지고 네. 사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만 가능하시면은 예. 네. 빨리빨리 저도 같이 검은 장갑 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두 분 오늘 준비하신 요리를 좀 공개해 주시죠. 저는 기대된다. 저의 요리 제목은 KFC 버거입니다. 와우. 요즘 유행하는 크로와플을 어.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치킨을 넣고 버거를 만들 건데 크로와플 버거. 네, 크로와플 네. 버거인데 유명한 이제 치킨 버거집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따와서 KFC라고 하셨어요. 기은세 씨의 기자를 네네. 따서 네. 기은세 프라이드 치킨. 저 피클을 네. 한나풀류를 네, 이렇게 꼭지를 따고 씨를 벗긴 다음에 썰어주시면 돼요. 이거 안 씻어도 되죠? 네, 다 씻어놓은 거예요. 몇 개나? 다. 다? 네. 대박이다. 이걸 다? 이 유세윤 씨가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요. 사실 주방에선 손 하나가 더 있는 게 네.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호흡을 많이 맞춰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먼저 걱정이 됩니다. 유세윤 씨도 긴장되나요? 네. 큰일 난다, 이거 어떡해.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래. 아, 지금 크로와상 생지를 한 손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깜짝 놀라네요. 보는 네. 게 저희가 딱 요리할 때 써야 되는 손가락이거든요. 네. 2번,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근데 약간 도톰합니다, 지금. 네. 그 손가락 부위가. 기은 선수의 부상은 핸디캡이긴 하겠죠? 엄청난 부담이죠. 안 찼다고? 아, 정신없어서 딱딱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폭 소리 나는데? 즙이 맞네. 보시면 이것도 물을 한번 제가 여기다 짜보면 네, 물이 이만큼에 나오잖아요. 제가 집에서 짜서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큰 팁이었기 때문에 아차 싶었죠. 아까 채소들을 안 짜서 네. 저기 저렇게 좀 물같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유세윤 씨가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요. 와, 여기 있으니까 저 소리들이 확실히 여기 멘탈이 좋아야겠네요. 전용규 씨 소리가 막 여기 콱콱 박혀요. 아, 지금 야, 잘 나왔다. 네, 크로플이 남았죠? KFC 버거 세트면 저걸 아랫장, 윗장 이렇게 해서 지금 버거를 만든다는 건지. 오. 오. 진짜 햄버거 버니네. 어? 어, 이거 칼. 우와. 신문 장비다. 우와, 이거 편이 떠지네. 육포형 슬라이서 키트를 가지고 자르셨답니다. 아~ 육포형 슬라이서 키트. 처음 들어보는 장비입니다만. 본 적이 없어요. 아, 리먼 김 셰프님도 생소하시답니다. 육포형 슬라이서 키트로 자른 GFC 버거 세트. 김은세 씨 도움 엄청 잘 쓰네. 어? 살짝. 자, 유세윤 씨가 이제 반 가려져 버거를.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유세윤 씨 칼질 잘하셨네요. 자르기 힘들었을 텐데. 예. 아 그리고 좀 냉동 치킨이 냉동 치킨 작업 시작된 상태고요. 저는 평소에 요리할 때 측량이란 건 없거든요. 제 요리에 그냥 감으로 뭐 대충 이만큼 뭐 이런 식인데 너무 열심히 한다니까요. 아, 베이컨도 아, 튀김 베이컨도 튀김합니다. 저, 죄송한데 저 정도면 맛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기.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걱정되는 게 저게 짜져버리거나 맛이 너무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소스를 지금 묻히시는구나. 아, 이거 다시 튀기셔요? 양념치킨처럼 저거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더 바삭거리고 다른 맛이 있죠. 훨씬 더 부풀어 오르죠. 예. 그 정도 썰어주시면 다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됐어요? 네네. 오케이. 오, 기름 넘쳐요, 기름 넘쳐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기름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 조심. 지금 갑자기 기름이 넘친 이유는 뭐죠? 치킨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용량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게다가 수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만약에 기름이 튀더라도 우리 유세윤 씨 쪽으로. 굉장히 오래 튀긴 장인같이 서 계시는데. 아, 네. 그 자세거든. 어, 왼쪽도 허리. 어, 저거 보자. 어, 얼굴 표정까지. 슬라이서 혹시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높이는 맞춰놨는데. 유세윤 지금 뭐 하나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세윤? 고장내고 있는 것 같은데. 됐어. 자, 지금까지는 이제 튀김 옷 정도만 지금 입히고 있네요. 이제 기은세 선수고요. 할라피뇨의 추가적인 재료 사용 없이 그냥 단독으로 튀기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서양에서 그냥 그 통조림 있잖아요. 할라피뇨 피클. 튀겨서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산미도 있고 그리고 매콤함도 있으니까 좀 느끼함을 잡아주세요. 맛있겠네요. 자, 9분 남았습니다, 9분. 기은 선수는 KFC 버거 세트의 이제 버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치즈. 예. 자, 베이컨에 치즈에 토마토에 적양파.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기본 버거들하고는 가져갔습니다. 아, 신문도 뉴욕에서 가져왔나 봐. 와. 치킨을 지금 튀긴 걸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높아져서. 거기서 대기하시는 거예요? 아, 혹시 모르니까. 다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 아 저거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저거. 아 오른손을 잘 못 쓰는 게 제가 봐 답답하긴 합니다. 기은세 씨가 손을 다치셨는데 저보다 침착하세요. 네. 오히려 제가 긴장하고. 만약에 안 다쳤으면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아, 오늘은 영양껏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와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네요. 이왕 온 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겨야죠. 자, 5분 남았습니다. 5분. 기은세 씨는 토마토 지금 샐러드 완성했고요. 서장훈 씨가 싫어하는 고수가 잔뜩 올라갑니다. 네. 자, 기은세 씨는 거의 완성이 된 거. 자, 위는 한 장 더 크로플을 덮었습니다. 엄청 푸짐한데, 햄버거? 어, 할라피뇨 했는데 나름 잘 튀겨졌을까요? 네, 잘 튀겨진 것 같아요. 아, 아주 고추 맛있겠다. 할라피뇨 맛있겠다. 어, 냄새 어떻게 기은 선수, 어, 3분여가 남았는데 거의 완성된 것 같죠? 어, 플레이팅 예술이에요. 와, 저 판매하는 것 같네요. 기은세 선수, 제 시간에 시간은 무려 2분 40초를 남겨두고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프로 와플을 달달하게 시럽을 넣고 만들어서 치킨을 넣고 이제 버거를 만든 건데 그 안에 매콤하고 자극적인 소스를 넣었어요. 먼저 햄버거를 드시고 할라피뇨 튀김을 하나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헹구시고 싶을 때 토마토 샐러드를 드시면 다시 햄버거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와, 이 대박이다. 사진극이다 이거. 저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잘만 들었는데. 와, 너무 예쁘다. 와. 김인세 씨, 요거 연습 몇 번이나 하셨어요? 뭐 몇 번 했는지 세어보진 않았는데 자면서 꿈에서도 했고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자, 우리 셰프님들 시식해 주세요. 괜찮다. 와. 오. 와, 손가락까지 빨줄이야 이거. 첫 번째 대결일 때는 그냥 뭐 이런 거가 들렸는데 오늘은 정말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들렸어요. 양식 빵가루 쓰셨네요? 네네, 맞아요. 오, 드셔보셔도 딱 맞네요. 이태리 빵가루 썼습니다. 이게 한국 빵가루가 아니라 아주 곱게 한 거. 아, 그래요? 이거 잘 떨어져서 잘 안 쓰거든요. 네. 요리 보통 하시는 분이 아니네, 이분. 셰프님들, 김은세 씨 요리부터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요리들이 순서대로 먹으면서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먹다가 제 살도 씹어가지고 지금. 아, 부상이 있었군요. 아, 그 정도로 맛있어요? 아, 부상이 있었군요. 너무 맛있어서 살을, 혀를 깨물었다. 기은세 씨 요리는 한마디로 정말 맛의 홍수가 느껴진다고요. 맛의 홍수. 네. 그러니까 아는 맛이잖아요, 네. 먹어하면. 근데 딱 먹었을 때 그 리치하면서 아... 네, 그 이상이에요. 버거가 월드 투어를 했습니다. 와. 프랑스의 그 크루아상. 그다음에 와플은 벨기에의 그 전형적인 요리였거든요. 근데 아... 햄버거는 북미란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할라페뇨나 이런 건 이제 멕시코, 남미. 그다음에 안에 들어간 시리아차 소스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동양으로 왔는데 이걸 또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요겁니다. 딱 월드 투어. 월드 투어. 야, 월드 투어. 월드 버거. 네. 음식은 아는 맛 플러스 아는 맛을 하면 당연한 맛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참신하고 너무 새로운 버거가 탄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할라피뇨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하나 빠지는 거 하나 없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진짜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셰프님이 정말 너무 맛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승패랑 상관없이 막 손도 다치고 막 그러면서 노력한 만큼 헛된 시간을 쓰지 않았구나